리기먼데요. 처음에는 이 나를 양쪽 나를 다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깎아 나가는데 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엇결이 돼 버립니다. 엇결. 그래서 이 부분을 깎을 때는 굉장히 뻑뻑하고 잘안 깎이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깎을 때이 부분이 걸리겠죠. 여기 보면은 역시나 그쪽은 많이 뜯겨 있어요. 이쪽은 여기 뜯겨 있죠. 여기 엇결로 밑에서 위로 이제 파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쪽에 톱니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톱니를 이렇게 한쪽은 톱니고 반대쪽은 그냥 날이고.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이유는 톱니가 가서 고를 내버리고 이 톱니 부분이 파내고 이게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전에 뻑뻑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이게. 아이고, 반대쪽에서 지금 여기가 적은 쪽이고 여기 큰 쪽인데, 자 보세요.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 톱니가 먼저 홀을 파내고 그다음에 날이 뒤에서 긁어내고, 그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쉽게 파내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을 보면 카메라가 톱자국이 있죠. 톱니자국이. 이렇게 해서 먼저 고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가서 긁어내니까는 이 엇결에서도 이쪽 부분, 지금 여기가 엇결이었잖아요. 여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깎으니까 그전에는 이쪽이 깎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쪽이요. 이쪽. 그런데도 여기서 저항 없이 그냥 확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리머는 한쪽은 이렇게 톱니가 있어야 되고 반대쪽은 판판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톱날을 가지고 하면은 이 톱니를 내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톱은 톱날이 이렇게 적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줄로 톱날을 냈는데 이 톱날 내는 거는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톱날을 한쪽 날은 톱날을 만들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